네, 안녕하세요. 행복한 뜨개방입니다. 오늘은 카라조끼 두 번째 시간으로 앞판 해볼게요. 뒷판은 지난번에 설명드린 것처럼 중간중간에 라인 넣으면서 19cm 되는 상태로 삐 떴고, 코는 그냥 살려주세요. 그러면 나중에 앞판 뜨면서 어깨만 붙이면서 카라로 연결될 거기 때문에 이렇게 두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앞판을 진행을 할게요. 앞판은 쭉 하면서 지금 여기 분리된 상태이고, 지금 뒤에부터 뜨면 돼요. 뒷면부터. 그래서 뒷면에 일단은 안 뜨기 정리는 쭉 한번 할 거예요. 정리하면서 여기 5코는 단으로 처리가 되니까 거기는 겉어뜨기로 되기 때문에 5코 겉뜨기를 할 거고요. 그래서 여기다 실을 이어서 5코 겉뜨기로 여기는 실 붙잡고 겉뜨기 5개. 초점이 하나, 둘, 셋. 그리고 나머지는 쭉안 뜨기. 안 뜨기 하시고, 그 마지막 끝에 5코만 또 떠주시면 돼요. 겉뜨기로 쭉 뜨고, 겉으로 가고, 앞으로 돌아갈게요. 네, 여기 5개 남았어요. 그럼 여기 돌리고, 여기는 겉뜨기. 안쪽에서도 겉뜨기, 앞에서도 겉뜨기 해서 겉어뜨기로 5코 해주시고, 이번에부터 이제 앞에서 이제 카라 부분을 만들 거기 때문에 반을 나눠서 할 거예요. 반은 중앙에 앞단을 뜰 거니까 분리를 이제 해볼게요. 그럼 이제 여기는 겨드랑이 줄이는 건 줄이는 거 해야죠. 그러면 일단 겉뜨기 5개 하고, 겉뜨기 하나, 둘, 셋, 넷, 5개. 그 다음에 무늬대로 5개 한 상태에서, 여기서 이제 줄이기 들어가야 되죠. 무늬하면서 줄이기 일단 2개 해야 되니까 2개. 여기도 오른코 줄이기로, 왼코 줄이기죠. 2코 같이 두번 하고, 그 다음에 무늬대로 겉뜨기 하나, 안뜨기, 겉뜨기 4개. 요번에는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꽈배기가 중간에 들어가기 때문에 꽈배기 하는 위치를 좀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러면 쭉 가다가 중앙에 지금 여기 하나 꽈배기 했잖아요. 요 부분이 앞단이 될 거고, 요 부분에 꽈배기가 지금 들어가는 순간이에요. 꽈배기 하고 여기까지 가서 돌을 거예요.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그 전에 꽈배기 하는 자리까지 뜰게요. 뜨고 거기까지 쑥 지나갈게요. 네, 여기까지 왔어요. 가운데까지. 그러면 여기가 중심이고, 여기 무늬뜨기 있는 요 부분을 겉어뜨기로 갈 거고, 여기다 지금 이렇게 V자로 움직이시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꽈배기를 하나를 해야죠. 그래서 여기는 앞에 거를 뒤로 빼고, 왼쪽이 위로 올라오는 꽈배기 2개 뜨고, 그다음에 2개 뜨고, 그다음에 얘는 안 뜨기 되죠. 그냥 원래 무늬대로 안 뜨기 하고요. 그다음에 요 부분 5개, 다 4개 하고 한 개인 5개를 여기가 앞에 분리해요. 5코를 그냥 다 떠주세요. 4개, 여기 5개까지. 여기까지. 여기가 분리되는 앞단이 되는 거니까 여기는 필요가 없네요. 잘못 꼈네요. 그래서 돌려서 여기서 다시 이제 앞에 분리가 돼서 트임이 되고, 여기가 5코,
다섯 코는 겉뜨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코는 겉뜨기고 나머지는 다 안뜨기. 뒷면에서는 쭉 안뜨기. 안뜨기 하고, 아, 나머지 다가 아니라 겨드랑이에 다섯 코는 또 단이 있으니까 걔는 또 저거를 해줘야 돼요. 겉뜨기로. 그래서 이 옷은 원통으로 뜨면서 나중에 단처리 따로 필요 없이 단을 처리해가면서 마무리까지 다 해가면서 뜨는 거라, 예, 이렇게 쭉 해서 끝에 다섯 코 남으면 겉뜨기로 떠주시면 돼요. 예, 이렇게 다섯 코 남으면 이 다섯 코도 여기서 겉뜨기, 단 처리, 갈아뜨기로 겉뜨기. 그래서 다시 돌려서 한 번 더 해볼게요. 이렇게 돌려서 앞에 다섯 코는 겉뜨기, 다섯 코 겉뜨기 하고 줄이기. 두 코 줄이는 거 세 번 해야 되니까 겉뜨기 다섯 개 하고 두 코 줄이기. 여기는 왼 코 줄이기로 두 개 같이, 두 개 같이. 그 다음에 무늬 맞춰서. 무늬를 요번에는 네 코인 것도 맞추지만 꽈배기 순서도 맞춰야 돼요. 그러면은 앞에 꽈배기가 있으면 요거 앞에 꽈배기를 하나 또 해야 돼요. 그래서 꽈배기 하는 데까지 가서 또 한번 까볼게요. 앞이 터지면서 그 자체가 이렇게 그냥 카라로 되게끔 하는 거라 앞목 줄이는 건 없어요. 여기는 줄이기는 없대. 분리가 됐기 때문에 그게 나중에 펼쳐져서 카라 모양이 될 거예요. 그래서 쭉 떠서 꽈배기 있는 데까지 갈게요. 네, 여기 왔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꽈배기 앞에 있고 그 전에 걸 꽈야 되니까 바늘을 꽈배기 바늘 두 개를 빼서 뒤로, 그 다음에 여기 거를 먼저 뜨고 뒤에 거 먼저 이거 뜨고, 이거, 이거 뜨고, 그 다음에 무늬대로 또 뜨고, 마지막에 여섯,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섯 코. 뜨기, 여기 겉뜨기, 안뜨기까지 한 다음에 다섯 코. 앞단이에요. 갇아뜨기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일단 설명을 드리고 제가 해갖고 올게요. 줄이기는 없어요. 그냥 쭉 올라가서 그냥 이 상태로 분리한 상태로만 쭉 올라가면 돼요. 그러면은 겨드랑이 줄이는 방법 뒷판하고 똑같이 두 코, 두 코 줄이는 거 세 번, 두 번 했으니까 한 번 더 하면 되고요. 한 코 줄이는 거 네 번 할 거고요. 그 다음 무늬는 이렇게 계속 맞춰서 올라가면서 계속 할 거고 앞에 여기만 앞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여기도 갈아뜨기 다섯 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쭉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판 다 해갖고 왔어요. 다시 설명 다시 드리면 여기 겨드랑이 줄이기 두 코 두 번, 두 코 세 번, 그러니까 두 단에 두 코 세 번 줄이기, 두 단에 한 코 네 번 줄이기 해서 여기 다 줄였고, 그 다음에 무늬는 이렇게 이렇게 계속 반복해 가면서, 지금 여기 무늬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없어졌기 때문에 요 간격이 좁아졌어요. 그런대로 위에 또 모양이 달라지면서 예쁘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 떴고, 지금 겨드랑이 뒷판하고 길이 똑같이 위에까지 다 맞춘 상태에서 이제는 이 어깨만 붙이면 돼요. 여기 어깨 붙이고 나머지 코를 남겨놓고 다시 반대쪽 앞판 뜬 다음에 이쪽도 붙이고 나머지 코로 카라를 뜨면 끝나요. 그래서 여긴 다른 뭐 꼬매거나 뭐할 거는 없어요. 나중에 실정리만 좀 하시면 되고, 여기 이제 어깨 먼저 붙이면서 반대편으로 넘어갈게요. 일단 얘를 반대로 뒤집어서 겉하고 겉을 마주 대고
지금 실이 이쪽에 있어요. 실은 원래 양쪽에 있는데 한쪽 것만 쓰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실 있는 쪽이 거를 해서 하시면 돼요. 여기서 이렇게 가면 되니까 어차피 이쪽 코는 나 싱크로 남을 거라 여기서부터만 코막음 해 가시면 돼요. 그래서 21코를 붙일 거예요. 붙이면서 코막음. 그래서 이렇게 둘이 마주 잡고 뜨고 엎고 뜨고 엎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앞에 거첫 번째 코 앞에 코잘안 들어가죠 코는 앞에 코 하나 뒤에 거 하나 그래서 뜨고 같이 뜨고 그다음에 빼주고 다시 하나를 더 떠야 넘기죠 뜨고 여기서 코막음 그래서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해서 21코를 코막음 할 거예요. 21코 코막음 하고 마무리 코 연결해 볼게요. 이런 식으로 둘 같이 뜨고 넘기고. 다 하고 마무리 코 할게요. 네, 여기서 20코까지 맞고 여기를 한번 보니까 저는 무늬 뜨기 때문에 여기 한 코를 그냥 덜 줄이는 게이 무늬를 살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지금 요거 한코 21번째 코까지 막으려면 여기까지 뜨고 코막음을 해서 나중에 봤을 때 여기가 8코, 8코가 되거든요. 중간에 한 코가 없어지거든요. 안 뜨기, 같아 뜨기 무늬가. 그래서 요걸 하나 살리고 싶어서 그냥 얘를 그냥 꽂아 놓을게요. 마지막 21코, 20코를 줄인 거죠. 20코를 줄이고 마무리되는 요 코를 그냥 이쪽에 옮겨 놓고 지금 이거를 다한 바늘에, 뒷바늘에 옮겨주세요. 그래서 여기도 나중에 뜨게 되면 이렇게 요거 안 뜨기 요거가 하나 무늬를 살려서 그러니까 코수도 줄일 때 혹시 무늬 봐가면서 한두 코 차이는 무늬를 좀 살려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가 20코, 21코가 아니라 20코 코막음 하고 한코 코막음 하던 코를 살렸어요. 그래서 일단 꽂아놓고 다 여기다 옮겨놓고 이게 이제 요거는 뒷판하고 해서 나중에 카라가 될 부분이고요. 이제 반대편 앞판을 하면 돼요. 상태를 보면 여기다 다 떠놓은 상태로 펼쳐볼게요. 어깨는 붙었고 안쪽에서 꿰매는 거니까 이렇게 됐어요. 요 부분은 나중에 살짝 정리를 해서 연결을 해야 되고요. 실 당기면서 연결해서 뜨면 되고 뜰 거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붙었고 그리고 이제 반대편 앞을 앞단이 여기가 겹쳐야 되기 때문에 앞단을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따라서 위에 코에 잡을지 아래에서 잡을지를 보셔야 돼요. 저처럼 이쪽을 먼저 했으면 얘는 위로 올라가는 쪽이에요. 입어서 오른쪽이기 때문에 위쪽. 그러면 여기 다섯 코 안 뜨기 여기 하나 살 이쪽 코까지 하면은 이쪽에서 여기서부터 다섯 코. 그러니까 여기 하나가 라인인데 여기서는 단으로 들어가면서 이쪽 라인을 살려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 쪽 라인에서 여기 이 가터 안 뜨기 있는 여기서부터 코를 잡으면 돼요. 이거는 이 대바늘로 안 되죠. 그래서 코바늘로 안에다가 이따 이거 실 끊은 실. 안 끊었니? 끈 실은 그냥 먼저 뜯은 거. 어느 정도 남겨놓고 끊으시면 돼요. 여기서 이걸 이쪽에서 실을 끌어올라 와야 되기 때문에 코바늘로 한코 잡고 이렇게 넣어서 코를 끌어내서 바늘이 좀 큰가요? 네, 이렇게 해서 바늘에 껴주시면 돼요.
6코를 잡으셔야죠. 여기 안 뜨기까지 하면은 5코하고 1코에서 6코를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까지 6을 잡아주셔야 앞단으로 쓰는 거 하고 여기 무늬에 안뜨기 라인까지 6코 실어 들어갔을까? 이거 실을 너무 짧게 하면 나중에 빠질 수 있으니까 끝머리 실은 안 빠지게 붙여보시고요. 코바늘로 해서 살짝 끌어올려서 대바늘에 껴주시고 또 여기 메리야스 무늬 그 사이로 해서 코를 이렇게 뜰 실을 잡아주시면 돼요. 다섯, 마지막 코 끝에 이렇게 해서 6코, 총 6코 잡고 실은 좀 당겨서 정리를 해주시고 이 실은 뒤실 잡고 당기면 없어져요. 뒤로 보내고 쭉 당겨주시고 여기서부터 무늬뜨기 다시 하면 돼요. 여기 지금 꽈배기 들어가야 할 차례죠. 그래서 첫 번째 거 꽈배기 해주고 바늘이 어디 갔을까요? 꽈배기 바늘이 어디 갔니? 이쪽은 반대죠. 두개 빼서 아까는 이쪽 반대쪽은 뒤로 뺐죠. 이제는 두 코를 빼서 앞으로 놓고 뒤에 거를 먼저 뜨고 그다음에 쭉 밀어서 두코 뜨고 그다음에 쭉 끝까지 갈때 아홉 코 남으면 겨드랑이 줄이기 해야 돼 이쪽에. 이렇게 꽈배기 한번 한 다음에 무늬대로 쭉 하고 9코 남을 때까지 쭉 뜰게요. 네, 여기 끝에 9코 남을 때까지 왔어요. 그럼 여기서 오른코 줄이기 2코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빼고 한꺼번에 쫙. 그다음에 나머지는 겉뜨기 5코 테두리요. 5코 하고 안뜨기에서도 5코는 겉뜨기. 반대편하고 줄이기는 대칭으로 같이 하시면 돼요. 앞에 여기 코단 겹치는 부분만 좀 까다롭고 나머지는 똑같으니까 여기서 겉뜨기 5개. 그다음에 안뜨기 쭉 하시면 되고 실 연결된 부분 늘어지는 거 잡아주시고 셋, 넷, 다섯 코. 그다음에 안뜨기 쭉 하고 앞단에 다섯 코 겉뜨기 해주시면 되죠. 여기도 쭉 뜨고. 앞단으로 넘어갈게요. 네, 여기 5코 남으면 얘도 겉뜨기로, 겉뜨기 가터로 해서 겉뜨기를 떠주시면 돼요. 얘 코를 끌어올린 거라 방향이 조금 왔다 갔다 해요. 요런 식이면 뒤로 끼시고, 요렇게 돼 있으면 앞으로 끼고 해서 맞춰주시면 돼요. 안 해도 별로 차이는 없으실 거예요. 가터뜨기라. 요거 실은 꼭 당겨주시고 돌려서 여기 겉뜨기에서는 겉뜨기 쭉 양쪽에 하시고 줄무늬 안뜨기 줄무늬 하고 이번에는 이제 여기 무늬 꽈배기 옆으로 한칸 가야죠. 그래서 옆에 칸에다가 또 한번 꽈배기
그래서 한번더해드리고설명드리고마무리를넘어가면될것같아요그래서여기는다섯코하나둘셋넷다섯코는겉뜨기고안뜨기하나안뜨기하나그다음에밑에서틀렸네요밑에가여기여기아까안뜨기였었는데제가겉뜨기했나봐요줄무늬얘는안뜨기가터뜨기가안뜨기가터가돼야되니까그전에안뜨기뒤에서안뜨기에서안뜨기에서여기가겉뜨기였었고지금앞에서는안뜨기가되는거죠안뜨기가터겉뜨기여기서안뜨기그러니까다섯코만겉뜨기가터그다음에이거라인이니까안뜨기가터로맞춰줘야되고그다음에무늬네코에겉뜨기네코그다음에다시안뜨기하나돌려서여기서꽈배기이번에도꽈배기오른코가위로올라가는위로올라가려면은앞으로빼고뒤에거먼저뜨고뒤에거두코뜬다음에얘를밀어서뜨시면돼요그러면또끝에아홉코남을때까지쭉뜨시고두코줄이기두코오른코줄이기하면돼요지나가서한번더보여드리고한번더보여드리고설명할게요네끝에아홉코왔어요그럼여기서오른코줄이기하나둘빼서한꺼번에같이떠도되고하나빼고뒤에거떠서빼놓은거를씌우셔도되고이렇게해서두코줄이고다섯코그냥겉뜨기뜨고이번에두개씩한거를한번더하시고그다음부터는한코짜리네번그때는일곱코남았을때한번줄이고다섯코또가면되죠그거를다섯번해서반대쪽하고똑같이맞춰가지고제가어깨붙이는걸로다시올게요네이렇게해서앞판다떴어요그래서반좌우대칭되게이쪽까지똑같이줄이기두코세번한코네번그다음에쭉다맞춰서 19cm 하기시작하는데 19cm 맞춘다음에여기서이제어깨똑같이이쪽에20코막았죠21코할거를20코로바꿨어요이거한코살렸어요그래서이쪽도반대로또뒤집어서여기는이거말고여기어깨쪽에있는실로해야지편해요안쪽으로들어오게여기를뒤집어서겉하고겉을다시또이렇게붙인다음에겹뜨기로코막음하는거예요바늘이둥글둥글그래서여기를만나고둘이같이겹뜨고나머지코는카라로쭉떠올라가면돼요카라길이는 12-13cm 원하는길이까지쭉뜨시면될것같아요뭐좀길게하실거면길게그냥스탠드로쓸거면은그냥입어보시면서방향하시면돼요그래서이렇게일단코막음해볼게요여기도20코만코막음해요그래서둘이겉을대고안쪽에서코막음하고뒤집으면돼요그래서두개잡고먼저하고반대편하고똑같이겉뜨기첫번째코잘확인해서이렇게같이뜨고그다음에또뜨고해서둘두
두개 되면 여기서 코마가 넘기고 넘기는 걸 숫자로 세죠. 그래서 셋 되죠. 하나 둘 2개 엎어신 건 2개 뜨는 거는 하나 더 뜨는 한코가 남으니까 그래서 셋 이번이 셋 바늘은 아무거나 넘겨도 돼요. 네, 여기서 똑같이 20코 넘길게요. 코마감 할게요. 네, 여기까지 됐어요. 21코 뜨고 막은 거는 20코 막고 한코 살은 거를 이쪽 바늘에 껴서 옮기고 이거를 전체적으로 다 옮겨서 바늘에 하나로 만들면 돼요. 그래서 뒤에 껴 있는 것까지 해서 하나로 다 옮겨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길이를 쭉 뜨면 이게 카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옮겨서 펼쳐 보여드리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바늘을 하나에다가 옮겨서 카라만 길이 원하는 대로 떠서 마감하시면 끝나요. 지금 테두리가 가타뜨기이기 때문에 끝나기 한 6단, 6단, 8단 정도를 가타뜨기로 맞춰주시면 예, 테두리 되죠. 일단 무늬는 지금 카라 되는 만큼은 이 무늬를 뜨면서 올라가면 되고 어깨까지 됐고 목이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는 자연스럽게 입었을 때이 부분이 카라로 넘어가요. 근데 여기를 이제 전체적으로 길이를 좀더 뜨니까 올라갈 때 벌어질 땐 여기 조금 이렇게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쭉 카라 뜨면 근데 여기 지금 실 있는 걸로 연결해서 무늬 보면은 지금 이 다섯 코 무늬에 하나 안 뜨기 겉뜨기 네 개, 요 무늬 줄무늬 계속. 지금 앞에 여기는 여기까지 무늬가 생겼어요. 이 무늬를 계속 연결해서 꽈배기를 꼬면서 해도 되고, 아니면 이제 이 꽈배기 무늬 생략하고 이 줄무늬만 해도 돼요. 네, 이렇게 다 카라까지 다 떠서 왔어요. 제가 이렇게 처음에 코 잡아서 여기 어깨 꼬매든 연결하든 한코 살려서 걔가 안 뜨기 가터가 됐고요. 그다음에 쭉 뜨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어깨 코수 20코 20코 붙이고 나머지를 카라로 뜬 거예요. 그래서 여기 5코 가타뜨기 겉뜨기 가타뜨기 한줄한 줄은 안뜨기 가타로 계속 올라가고 요 줄도 뒷판에 연결해서 11하고 12번째에 요거는 무늬 넣었어요. 그래서 여기 카라 길이가 한 8cm 정도 돼요. 그래서 요만큼 떠서 위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줄 정도 나오게끔 가타뜨기 해서 코마금, 일반 코마금으로 해서 마무리 다 해서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게 안 보였나요? 네, 이렇게 카라. 그냥 무늬대로 그대로 떴어요. 뜨고 끝에만 가타뜨기 8단 정도. 하나, 둘, 셋, 네줄 나오는 게 8단이죠. 8단 뜨고 안쪽에서 얘가 이렇게 뒤로 넘어가니까 이쪽에서 코마금, 안쪽에서 여기서 코마금 쭉 해서 코마금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입으면 얘가 이렇게 카라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뭐 단추니 뭐니 안 해도 되고요. 그래서 이제 실을 정리를 한번 같이 해볼게요. 지금 여기 처음에 앞단에 실 이어서 한요 실을 짧으면은 코바늘로 정리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실을 좀 당기셔가지고 이렇게 실한 땀을 잡고 안쪽에서 이렇게 뱅글 매듭을 한번 줘서 내가 고정을 시킨 다음에 요 실을 안쪽으로 좀몇번 이렇게 뱅글뱅글 숨겨주시면 돼요. 숨겨서 짧게 잘라주시면 이렇게 지그재그로 뱅글뱅글 들어가서 아무도 못 찾게 제가 숨겨주시면 돼요. 그래서 뭐 어느 정도 길게 있는 건 안에서니까 밖에서 안 보이면 안에는 약간 있어도 괜찮아요. 이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숨겨주시고 어느 정도 숨긴 다음에 매듭을 일단 졌기 때문에 끊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잘라주시면 딱 정리가 됐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겨드랑이 쪽에 실 연결해서 뜬 남은 실들 다 같은 방법으로 안쪽으로 넣어서 매듭지고, 매듭을 코바늘로 할땐 이렇게 한번 뺀 다음에 이 속으로 실이 한번 다시 사슬뛰기 하는 것처럼 돌아서 쫙 당기면 매듭이 돼요. 그리고 나머지 코는 여기다 안쪽으로 밑으로 지그재그로 밑으로 내려보내서 숨겨주시면 깔끔하게 정리하시면 돼요. 이게 잘안 빠지게 하기 위해서 지그재그로 가는 거예요. 그냥 쭉 일자로 하면 혹시나 빠져도 잘 빠지니까 좀잘 빠지지 말으라고 이렇게 지그재그로 해서 안으로 한 2, 3cm 정리한 다음에 끊어주시면 되고요. 네, 이런 식으로 정리 끝. 그다음에 여기 처음실. 처음실도 좀 길죠? 이럴 때는 코바늘 말고 돗바늘에 껴서 하면 더 쉬워요. 바느질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런 끼고 처음과 끝이 단이 혹시나 간격이 차이가 나면 이렇게 옆으로 갔다가 다시 제자리로 한번 오고 징거지는 식으로 한 다음에 안쪽으로 들어가서 얘도 이렇게 지그재그 지그재그 뱅글뱅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어넣고 자르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해서 완성했습니다. 네, 오늘도 행복하고 좋은 날 되세요. 감사합니다.